고흥군이 내년도 예산으로 확보한 국비는 1,722억 원. 올해 1,620억 원보다 6.3% 더 많은 규모입니다. 고흥군은 재정자립도가 낮아 최대한 많은 국도비 확보가 절실한 지자체 가운데 한 곳입니다. 우리 군이 1년에 벌어들인 세입이 약 500억 정도 되는데, 1년에 쓰고 있는 예산은 8천억이 넘기 때문에 많은 국토비를 가져와야만 지역 발전이 가능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만큼 국비가 늘었다는 것은 고흥군의 현안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주요 사업 가운데 신규 사업 46건, 계속 사업 107건 등 모두 153건이 내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됐습니다. 국가가 주도하는 주요 사업 중에는 나로 우주센터 2단계 사업과 우주과학관 확장, 국가 종합 비행성능 시험장 구축 등 항공산업과 관련해 국비를 지원받게 됐습니다. 또 스마트 판역 신밸리 조성이나 전동 수직 이착륙기 자율주행 기술 개발 등 군에서 시행하는 주요 사업에도 국비 지원이 확정됐습니다. 이 같은 성과 이면에는 중앙정부의 정책을 파악하고 군에 사업이 왜 필요한지 등을 설득시키는 과정이 깃들어 있습니다. 고흥군은 각종 공모 사업 등을 통해 국비 예산이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말군 예산 규모가 8,900억 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우리 군의 1년 예산이 2018년 말에 7,020억이었는데 작년 말에는 8,418억 원으로 한 1,400억이 늘었고 금년 말에는 8,900억 정도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2018년에 비하면 뭐 무려 1,900억 정도가 증가된 그런 셈입니다. 이 같은 추세라면 머지않아 미래 비전 130 플랜의 예산 1조 원 시대 달성도 기대해 볼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 TV 뉴스 김신혜입니다.